집합범 선생 고고 싱싱 카레 있어 내 집에 카레 있어 3분 카레 있어 하지만 오늘은요 올해는 카레 아니야 굿모닝 이렇게 문자를 보내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여러분들의 영원한 집밥 친구 집밥범 선생 범스백 유노 와우 평소에 제가 고기를 자주 구워 먹었습니다 하지만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집밥범 선생의 느낌이 안 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고기를 맛있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나만의 레시피는 아니지만 한번 도전해보자 그 메뉴는 바로 차슈 덮밥 차슈 덮밥입니다 그 왜냐면 일본 라멘집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차슈 이제 라멘 같은 거 두 점씩 주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그걸 좀 겁나 배부르게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또 뭐 거기서 또 사 먹자고 하니까 라멘집 가가지고 고깃집 간 것도 아닌데 고기만 들었다 먹기도 그렇고 좀 그래서 이번에 집에서 내가 직접 차슈 요리를 해가지고 배부르게 먹으면 어떨까? 일단 좀 씻고 올게요 와우 짜잔 씻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씻었으니까 이제 뭘 사야 될지 자료 조사해야겠죠? 오늘 레시피라는 게 오늘 참고할 레시피는요 자 차슈 아... 김치찌개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재료가 좀 생소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자취생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재료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 맛술 뭐 이런 게 다 가쏘부시 뭐 간장 뭐 일본식 간장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계속 찾아봤어요 아 이거 못하나 싶었는데 아 이제 근데 워낙에 요즘에 1인 가구 자취생 레시피가 많다 보니까 아 여기 있다 간단한 레시피가 있네 쿠켓 유튜브 채널에 있는 건데 쿠켓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간단 차슈 요리 동영상 레시피가 있어가지고 아 이놈이다 맛있어 보인다? 예로 정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네 집밥범 선생 1인 가구 자취 요리 너무 어려운 요리는 우리의 적입니다 간단합니다 재료 간장 65ml 설탕 4큰술 미림 4큰술 물 350ml 편마늘 2개 청양고추 2개 생강 약간 반숙 삶은 달걀 기본 자, 일단은 장 보고 오시죠 갑시다 어려운 재료들도 없었고요 맛술입니다 레시피에는 미림이라고 돼 있었는데 제가 대충 검색해보니까 미림은 맛술의 일종이라고 해서 이거 샀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맛술을 사보긴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 맛술의 용도는 고기의 잡내나 비린내를 잡을 때 쓴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좋은 고기를 샀습니다 이 레시피 보니까 그 썰어져 있는 걸로 해도 된다고 해서 우리 자취생인데 조리기구가 안 갖춰진 상태에서 너무 통삼겹을 고집하다 보면은 이게 잘 안 익거든요 안까지 조리기구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이 고기를 통으로 익힌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뻥 안 치고 가끔씩 실패하는 일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썰어져 있는 거 그래서 두툼하게 썰린 걸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짠마늘 두쪽을 넣으라고 해서 양파는 없어서 못 샀어요 까장파 사는데 아니면 망양파 사야 되거든요 망양파 한 20개 들어가는 그런 거 팔아요 저희 동네 그거 사면 양파 다 썩어서 버려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훈제란 기본이라는 항목에 훈제란이 돼 있어서 왠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 개 샀습니다 가격면? 그래서 총 비용은 약 16,000원 정도? 확실히 고기가 들어가는 레시피는 좀 비싸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소고기를 안 싸가지고 레시피의 가격이 좀 쌌는데 삼겹살 1,600원 그리고 백설 맛술 로즈마리 향 3,980원 깐마늘 2,200원 얘는 제가 영수증 버렸어요 제 걸로 사가지고 개인 카드로 사가지고 얘는 한 2,000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그러면 레시피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가시 간장 65ml 65ml를 어떻게 측정하지? 간장 65ml를 넣으라고요? 아이 다른 맛 양념할 때 양념의 양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지난번 올리고당 대참사 때부터 저는 고기가 600g이거든요 전 150ml로 두 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쓸 수 있는 기가 막힌 조리도구 바로 쉐이크통을 일단은 저는 이 요리 자체 취지가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상에서는 고기 두 줄에 비율을 맞췄기 때문에 저는 고기 네 줄에 모든 양념을 두 배로 넣자 라는 작전으로 접근을 했죠 얼추 맞죠? 얼추 150 맞죠? 쉐이크통 이럴 때 다 씁니다 그러면 미림 4큰술 넣도록 하겠습니다 미림 뭐 맛술 뭐 아마 마실 겁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된 걸 쓰고 있다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다른 분들은 또 보통 술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건 그리고 쿡방이 아니라 쿡방을 가장한 예능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두 배니까 8큰술 8큰술 내가 살다
이거 맛술도 쓰고 전 진짜 내가 죽어도 저걸 안 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다음은 설탕 4큰술. 설탕 4큰술이 맞나? 너무 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리고당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그 찜닭을 한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올리고당. 올리고당만큼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감으로 막 뿌리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안 늘려도 돼. 그냥 4큰술로 가겠습니다. 그냥 기본 4큰술 가겠습니다. 다른 말. 아, 방금 한 숟갈 더 넣을 뻔했거든요? 참았습니다. 왜냐면은 많이 넣으면 되돌릴 수 없어요. 적게 넣으면 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편마늘 두 개를 넣어주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간장과 이렇게 뭐 액체류의 소스를 넣어주고, 마지막에는 이제 편마늘, 청양고추, 생강 등등을 넣어주고 이제 끓여주었죠. 일단은 거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저 물을 안 넣었구나. 물. 물을 350ml. 어, 이거 좋다. 되게 잘 쓰이네. 집에 그 뭐 없으면 이런 거 쓰세요, 여러분들. 거의 맞죠? 거의 350ml죠? 네. 거의 350ml예요. 뭐 좀 많은데? 잠깐만. 간장을 내가 좀 많이 넣었으니까 물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아, 그냥 가겠습니다. 저 좀 짠 거 좋아해요. 레시피 겁나 쉽네. 여러분, 저는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 한 시간 정도 숙성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일단은 양념 끓이고 다시 돌아올게요. 끓이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약불에 살살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올리고당이고 나발이고 설탕이고 다 타버리거든요. 이 놈아랑 섞여봐. 맵! 어쨌든 이제 소스를 좀 끓여주라고 해가지고 풀스를 좀 30분 정도 하고 오니까 이제 그 간장 소스가 펄펄펄펄 끓고 있더라고요. 벌거벌 끓고 있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음 레시피는 뭐냐면, 소스가 다 끓이면은 반숙을 이제 다시 숙성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 놓은 간장 소스를 내국자를 덜어주라고 하더라고요. 끓은 양념을 내국자를 덜어주라고 하네요. 국자가 없는데, 국자가 없을 땐 나오는, 항상 나오는 그 스타벅스 컵 가시죠. 스타벅스 컵으로 둘. 근데 이 내국자를 돌고 나니까 또 과정이 있네. 아, 얘도 식혀야 되나? 아,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식히는 게 많아. 식히고 계란을 담으라는 거야. 이제 저 양념 내국자 던 거는 계란을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거기다 고기만 뿌면 되거든요. 좀 식히라고 하니까 일단 식혀보겠습니다. 이거 금방 되는 레시피가 아니에요. 배고파 죽겠는데. 아, 왜 이렇게 식히는 게 많지?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과정만큼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느낌으로 지켜주었죠. 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제 넣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샀지만 여러분들 해두고 싶으시면 해드세요. 저는 근데 자신이 없네요. 반숙 계란이 익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반숙이 익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요렇크롬 냉장 보관을 1시간을 안 한. 1시간? 그럼 1시간 뒤에서 먹는 거야? 아, 혼나 고통스럽다. 진짜 배고파 드시겠는데. 자, 그 다음은 끓여서 얘를 조리해주면 되네. 남는 간장 소스에는 이제 삼겹살을 넣고 이제 구워주는 일만 남은 거죠. 왜 근데 이거 양념을 왜 식혔다 끓여서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약간 끓을 때 바로 하면 안 되나? 네 줄 가겠습니다. 아, 좀 많아 보이는데. 아, 이래서 팬이 커야 돼. 아, 좀 작아 보이는데. 저는 뒷정리 좀 하고. 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고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 기분이 좋구만. 일단 이 상태로 좀 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영상이랑 좀 달랐어요. 영상에 비해서 전 소스가 좀 많이 남긴 했거든요. 고기가 늘어도 소스가 두 배로 늘린다라는 사고는 너무 이과생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비주얼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쁘지 않아. 맛을 한번 볼게요, 제가. 어, 근데 맛을 한번 봤거든요. 맛은 진짜 기가 막히더라. 근데 좀 맛이 다르게 맛있었어요. 맛이 오묘하네. 맛이 없진 않거든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내가 알던 차슈가 아니라 돼지 갈비 느낌이 나는데? 맛있어요. 돼지 갈비로서 되게 맛있어. 짭조름한 게. 근데 그 차슈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밥이랑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계란도 1시간 숙성하고 밥을 푸고 그 위에 차슈 삼겹살을 아주 예쁘게 플레이팅을 했습니다. 괜히 차슈를 먹겠다고 깝친 내가 나쁜 놈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네. 나는 왜 이러는 거지? 플레이팅을 하고 자리에 앉아서 한 입 떠먹었죠. 되게 맛있어 보이죠? 와, 일단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그런 비주얼은 아니에요. 그런 비주얼은 아닌데 일단 먹어볼게요. 먹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은 정확히 어땠냐면요. 원래 이 위에 양파나 그 뭐 쪽파 이런 거 좀 올려주려고 하는데 저는 없어서 안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그냥 맛이 있냐 없냐로 묻는다면 맛은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이 요리는 실패한 요리였어요. 왠지 아세요? 양념부터 말씀드리면 양념 자체는 채소가 아니라 돼지갈비 맛이 나서요. 맛이 없지 않아요. 아, 맛있어요. 되게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근데 채소 맛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기본 베이스는 비슷하니까 뭐 그 안에서 뭐 짜고 맵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맛은 비슷할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진짜 뻥안 치고 갈비 맛이야. 나는 일본식 차슈 요리를 했는데 맛은 기가 막히게 맛있는 돼지갈비 맛이 난다면 과연 나는 이 요리를 합격으로 줘야 될까? 불합격으로 줘야 될까? 그런 논리적인 충돌을 겪게 되었죠. 하지만 맛은 있어요. 진짜 돼지갈비 양념 맛이라고 하면은 진짜 간편하게 집에서 양념해서 조려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차슈가 아니라서 그렇지 되게 맛있어요. 살짝 기근하면서 맛있다. 이런 제일 중요한 계란 다 해놓고 계란은 안 가져왔네. 계란 하나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용량을 안 맞춘 탓도 있겠지만 간단한 레시피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흔히 먹던 정통 이제 차슈 맛이랑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솔직히 근데 그냥 1인 자취생으로서 굉장히 맛있게 삼겹살을 먹을 수는 있었어요. 계란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란 느낌 있네요. 계란이 쪼로 말 근데 막 엄청나게 막 양념이 침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반숙은 원래 맛있으니까 그냥 딱 그건 같아. 주말에 고기 구워 먹기 싫어. 양념갈비 이런 거 먹고 싶어. 근데 시간이 좀 남아. 그럴 때 딱 해놓으면 기가 막히네. 오늘은 솔직히 제가 고민이에요. 이 요리 실패라고 봐야 되나 성공이라고 봐야 되나 진짜 맛은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맛있는 요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솜씨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성공하는 그날까지 기다려주시고요. 요리를 성공하면 플레이팅까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평일에 올라가는 탑3와 집밥범 선생 열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주말에 올라가는 브라더리스트까지 모두 사랑해주시면 더블 감사. 그럼 여러분 안녕. 그리고 여러분들 4월 6일 저희 정모합니다. 신청은 매진대치롱. 안녕. 감사합니다.